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진TV의 이용진입니다. 오늘은 갈매산 기도원에서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시간 정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새롭고 정말 기분이 아주 좋고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희들이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엔 온갖 보는 게다 유혹이고, 보는 게다 유혹거리고, 듣는 게다 유혹거리고, 말하는 게다 죄악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때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매일 1시간씩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떻게 뭐 무슨 성경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2박 3일 동안 성경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의 숙소가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먹고 자는 그 숙소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기도를 못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 사람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의 따로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숙소가 없어서 제가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못 했어요. 아니, 제가 한 2박 3일 동안, 3일 정도 제가 기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 세미나니까 기도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지.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성경 세미나 듣고 거기서 찬송도 하죠. 근데 기도를 못 했어요. 3일 동안.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기도를 못 했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니까 다뭐 기도한 거랑 똑같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가 큐티 시간을 3일 동안 안 가지니까 말씀 세미나를 듣고 성경 사람들과 여러 사람과 함께 예배 형식의 세미나를 들어도 내 혼자만의 큐티 시간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큐티 시간을 기도와 말씀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세미나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허해지면서 세상 유혹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도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제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한 3개월 동안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간신히 빠져나왔는데요. 그걸 보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루라도 기도를 쉬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나는 물들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또 쉽게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될수 있는 구조가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사단에게 빠지지 않습니까? 나오질 못해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시험에 들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시 나오려고 정말 기도원도 가고 여러 막 몸부림을 쳤는데도 이 다시 이전에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잘.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놓치잖아요. 3일,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기도의 줄을 놓쳐서 세상에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그 세상에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탄도 한번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면 이 영혼을 그냥 놓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우리 영혼을 놓지 않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쉰다. 기도를 쉰다. 기도와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쉰다. 그 영혼 여러분 바로 세상에 빠집니다. 바로 사탄과 마귀가 물어갑니다. 여러분 빈집의 우환이라고 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세상에 빠져다가 다시 구원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방을 빈 집을 다 수리하고 소지하고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지 않았어요. 그 집이 수리되고 소재되고 다 깨끗하게 됐는데 그냥 빈집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자 사탄과 마귀가 내가 여기서 쫓겨나왔는데 다시 저 집에 들어야 되겠다. 집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일곱 귀신, 자기보다 더 강한 일곱 귀신을 태고서는 그 안에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전에 타락했던 사람 수준보다 더 악하게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매일 꾸준히 한 시간 이상씩 꾸준히 기도할 때는, 물론 내가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 신앙생활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최소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일반 평시도는 최소 한 시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그 이상 기도해야 되겠죠.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평신도는, 이 평신도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면 최소 1시간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내가 그때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안 하고 나서 한 3일 동안 쉬었더니 바로 내 안에 마귀가 임했더라고. 이게 다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하고 싶은 힘이 안 나요. 흥이 안 나요. 3일 동안 내가 기도를 쉬었더니. 그것도 뭐 그냥 쉰 게 아니에요. 세미나 가느라고, 성경 세미나 가느라고, 거기서 어떻게 성경 세미나 숙소도 좁고 숙소도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제가 그래서 3일 동안 성경 세미나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안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왔더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마음이 완전히 사탄한테 눌려가지고 바로 그냥 거기서 타락했습니다. 저도. 네? 세상 즐거움에 빠졌죠. 그리고서 기도 안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며칠 동안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전 상태로 안 돌아갑니다. 다시 그 신앙이 회복이 안 돼요. 마음이 완전히 사탄한테 눌려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바로 쓸려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뭐 핑계가 없어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시간, 한 시간은 무조건 마련해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무조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바로 사탄이 물어갑니다. 사탄이 뭐 그냥 적당하게 우리 영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들을 삼키려고 찾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게 뭐 보통 뭐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우리가 대충 믿어서 대충 신앙생활에서 그걸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최소한 매일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무조건 시간을 따로 정해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런 독대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무조건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여러분 내가 1시간 이상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이 패턴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이 신앙생활, 이 기도의 패턴, 말씀의 패턴, 성령 충만의 패턴이 조금이라도 쉬잖아요. 바로 마이가 알고 바로 침범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꽃같이 눈으로 쳐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듯이 사탄도 여러분 불꽃같은 그 이상의 눈으로 굶주린 사자 같은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충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따로 하나님과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예 예외가 없어요. 다 그냥 사탄에 넘어갑니다. 다 그냥 세상에 넘어갑니다. 한번 사탄한테 한번 물려 보십시오. 굶주린 사탄한테 한번 잡혀 보십시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요, 한번 내가 그렇게 그때 3일 정도 성경 세미나 갔다 와서 내가 그때 신앙의 패턴을 잃은 뒤로부터 3개월 동안 내가 정말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 이전 상태로 회복하려고 정말 기도원도 가고 여러 별의별 방법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세상에서 이 보는 게 다 욕이고, 보는 게 다 들리는 거 보는 게 다 죄악 아닙니까? 그 죄악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신앙 유지할 수 있다는, 우리 스스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한 시간 이상, 최소 한 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오히려 막 기다려져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한 시간 이상씩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하루하루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